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을 다시 선택해주신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과 원주 시민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새벽 그 6시에 만종역에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라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원주의 인구 증가 속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또 창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